가죠. 일단 공부시킬게요. 뭐 시킬까요, 님들? 트위치에다가 말해줘. 유튜브에다가 말해주면은 나 60초 늦게 봐. 그러니까 트위치 제발 게임할 때 조언할 사람은 트위치에다가 얘기해주세요, 제발. 격투 초 이거 검술 배우는 게 낫겠지? 일단 씨 돈 많으니까. 아니야. 바캉스가.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격투 마법. 렛츠고. 組み込みます. 오늘부터 검술을 배웁니다. 사석계고니 하이로가. 오, 꽃장 수업 할까? 프린세스 메이커도 재밌어요. 하다 보면. 누나 TV 님이 머리가 좋아야 하니 자연과. 겨울에 산에 가면 욕 먹겠지? 그래도 가. 아, 바다 가야겠다. 한파가 심해서 가지 말래요. 나 일단 겨울에 바다는 겨울에 바다 가면 할 거 없어요. 뭐 가면은 뭐 저 음식이나 회 먹고 뭐 그렇겠지?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겐지가 되기 위해 겐지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수련을 하자. 어? 떠돌이 행상이 왔다. 문화TV님이 1분 뒤 올라오네. 아니 채팅이 풍이안을 사자. 사용하면 가슴이 커진다. 수상한 물건. 사기당 한 게 아니면 좋겠네. 어? 전투기술 꽤 올라갔어. 이제 마법도 올려야 돼. 부녀간의 이야기, 공부에 대해서. 하지까지 부끄럽다는 거죠? 아직 예절 교육을 못해가지고 안 받아서 근육이사 같은 애한테 말 걸으면 저리 꺼지라 그래요. 너 같은 급식들 꺼져! 이러면서 오지마 이러면서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예절 교육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저거 얘가 인성 올라가. 인성 지금 쓰레기라. 인성 개쓰레기 급식이라. 지금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인성 팔아치워버려가지고 공부를 하자. 인성이 없는 급식이기 때문에 너는 교육을 해야 돼. 방어 이거는 매력은 있는데 개비싸네. 남자로 키우시오. 키우 키우 키우.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키우 키우. 얘 지금 인성이 없어. 쓰레기예요. 인성 없어. 줘봐. 어딨어? 인성 어딨지? 나랑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인성 신앙 빵이네? 교회도 안 다녀서? 도덕성 8. 나랑 비슷하네. 인심은 좋은데 인성은 약해. 보자. 예뻐. 아니구나. 난 예절은 좋아요. 근데 인성이랑 예절은 좀 별개야. 예절은 좋은데 인성은 좀. 누나 TV님이 딸 인성 터짐 키우 키우 키우. 인성 잘 터지잖아. 하이.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약간 욱하는 스타일이라 우리 스트리머부터가 욱하는 스타일이라 인성 잘 터지죠. 그거 수류탄 폭파하듯이. 시작.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근데 우리 방 근데 사과도 잘해요. 인성 터쳤다가 거의 다 사과했었어 그동안. 했잖아. 거의 다 했지. 이윤한테도 없는데도 사과했잖아. 아이 저 사람 그래도 자주 한데 오면 잘해줘야지. 근데 이윤 댓글만 달고 안 오던데? 쪽팔려서 안 오는 것 같아 이윤. 걔 왜 안 와? 아 예절은 좀 배워야 돼. 예절을 안 배우니까는 궁정 같은 데 가가지고 왕 좀 만나주세요 했는데 아저씨가 왕이에요? 이러니까 응 꺼지거라. 이게 뭐야. 응 꺼지도록 하여라 이러니까 급식은 나가라고 하여라 이러니까 겁나 짜증나잖아. 누나TV님이 딸이 물려받았다니 흑흑 피흑 딸은 사과도 안 함 키흑 키흑. 짐은 급식을 만나지 않겠소. 저런 패들이 파는 것들은 빨리 꺼지라고 썩 꺼지라고 하여라 이러니까 짜증나잖아. 가끔 이런 콘텐츠도 해야 돼. 그래야지 약간 스토리가 있다고요 이거.
타다이바. 데일리 미칠 러브님이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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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씨 짜증 나잖아. 나는 내가 패드립 하려고 한 게 있는데 교육 배운 게 없는 걸?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엄청 현실적이네. 응. 얘 지금 패드립 보여. 얘 초딩이라. 아이고 마리오님인데 이거. 그치? 마리오님이 패드립이퍼가 아니라 얘가 딸내미가. 아직 배운 게 없어요. 설교 좀 해줘야 돼. 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설교했지? 내 실수군. 교육 한번 배웠는데 한번 군위기사랑 말해볼까? 아, 이러면 안 된대. 야, 학원 다녔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해? 이거 봐. 나는 급식 중간을 말할 시간이 없네. 썩 꺼지도록 하여라. 설마 미용 기억. 아. 아직 미운 기억 맞아. 아, 아직 좀 그걸 해야 돼. 아, 왜 이렇게 개념이 없지? 너는?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아니,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데일리 미츨러브 님이 엄청 재밌네. 이게 재밌어요. 은근히. 마법 배우자, 마법. 어? 거칠어진 것 같다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거칠어졌는데.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넌 집사가 이씨 그거 가지고 그냥. 나 TV님이 딸 그냥 IQ 두 자리 키우. 아 용돈 줘? 아 줘. 너무 많이 줬는데? 100골드? 그죠? 급식이 무슨 100골드나 필요해? 아니야. 급식 돈 많이 나가. 오. 8일간의 수업 성과. 마법 기술이 8 올랐다. 마력이 9 올라갔다. 아직도 인성 많이 안 올라갔을 것 같아. 이거 샀고 풍년 하나 더 사야겠다. 여자는 이런 게 중요하지?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매기지 말자. 아직도 개념 없겠죠? 궁에 가보자. 근육이사. 어? 받아줬어. 문화 TV님 받아줬어. 스키 속으로는 갖다 버리고 싶을 듯. 받아줬어. 이제 급식 취급 안 당했어. 오, 숙녀래 숙녀. 이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 안 받으면 급식 아주 완전 폐류나 취급 당하다가 이제 공부 좀 하니까 이제 넌 패드리퍼라도 너는 양호하구나 하면서. 이거 아까 다 샀잖아. 폭탄 사자. 여기 전투용 폭탄 팔아요. 이거 배틀그라운드 할 때 써먹으면 아주 재밌겠구만. 스트레스 40% 40 감소. 어? 인형 사주겠다. 인형이 개이득이네. 인형 자주 사주면 스트레스 감소해요. 지능.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이거 유료예요. 아니 공짜로도 할 수 있어요. 티브이님이 근데 거지인데 비서도이스 키우. 굳이 하고 싶으면 공짜로 할 수는 있어요. 디디디. 스팀에도 사도 되는데 굳이 안 사도 돼. 굳이 안 사도 돼.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잠 스트레스 많이 줄었나? 어 빵이야. 됐어. 공부나 해. 하이. 스케줄은 됐어. 됐어. 공부 열심히 해. 그러지 싸움질 하지. 렛츠고. 이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회예요. 그리고 오 많이 쌓였네. 무술 기술 많이 쌓였네. 이제 이 사람 잘 싸우는 사람이야. 사람 너들. 도장깨기 왔어. 훈련소에는 안 입혀였다. 이미 사범님이 돌아가셨다. 어? 이거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갔다는 얘기야? 다른 제자들은 겁을 먹고 싸우려 않는다. 내가 싸울 수밖에 없을지도. 싸워야지 뭐 씨. 도장 뺏기는데 이러다. 와! 아 이거 못 이기겠다 이거.
아씨. 문화TV님이 그냥 최고의 검객이 되어라 키읔키읔.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봐. 차이 봐요 차이. 이 새끼 이거 봐. 레벨 차이 봐.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노답이죠? 마법? 마법 계약한데? 아씨. 졌어. 아씨. 개발렸죠? 이제 야, 수련이나 하자. 아씨. 개발렸네. 저거 능력치 올리면 이제 이길 수 있어. 그럼 이번 마법 교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폐쇄당했어. 씨. 이거 이제 새로 이제 고칠 때까지 못하네. 훈련 도상 도장 내가 폐쇄당해서 왔더니. 아, 씨.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도장을 지켜냈어야지. 씨. 아, 내 딸이 메갈이었다니 참. 베일리 미츨러브 가슴이 아프구나. 아, 사이버 딸이지만 결코 메갈로 만들지 않으리. 메갈 세스 메이커가 절대 안 되게. 어머, 얘 미쳤나 봐. 아빠한테 내 몸매가 어때니? 이거 제정신 아니네 이거 진짜. 간메갈 그 개 따라하고 있네 진짜. 그죠?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니네. 그죠? 딸내미고 교육 똑바로 시켜야겠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애비한테 이게 할 말이 있지. 이거 몸매가 어떠냐. 잠깐만. 스트레스 17. 얼마 없네. 아씨. 그럼 이거 파괴되겠잖아. 그럼 이거 배우겠네. 격투술 배우겠다. 예법.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격투술? 하이. 스케줄. 마법. 하이. 난다가 오조사마의 心が. 일단 싸움 잘하도록 만들자. 싸움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RPG처럼 돌아다니면서 돈 번단 말이에요. 이거 RPG처럼 약간 돌아다니면서 돈 벌 수 있어. 사냥 나갈 수 있거든요. 무사 수행하러 칼 들고. 그럼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전투 그동안 이거 무술 길고 딱 가글고 닦은 거를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 문화 TV 님이 그냥 자기 AV 배우 하고 싶다는 소리 같은 티어티어. 아까 그거 몸매 어떠냐고? 그쵸. 미쳤나봐 얘 진짜. 마법 교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씨 불량해졌다. 아씨 이러면 이제 말 안 듣는데? 양아치가 됐네. 큰일났네. 일단 케이크 한 번. 마리오님이 저 집사 목소리 미국 아나 목소리 같은 키읔키읔. 문화TV님이 정신 나갔네 키읔키읔. 케이크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 당분간 그럼 또. 아 얘 이제 죄짓고 다닐 텐데. 일단 인맥은 올려야 돼 계속. 장군도 만나볼까? 아씨 장군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패드리퍼야. 어? 환영하네? 그냥 꺼지라는 거군. 꺼지고라. 이브러프님이 문상 이벤트 하나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야? 어서오세요. 계속 하고 있어요. 저 누구야? 무다TV님 저 설명 좀 해줘요. 저 컨텐츠 좀 하기야. 이브러프님이 형님. 이거를 야 예 감사합니다. 예 전단지 감사해요. 마리오님이 문상. 아 나 이거 어떡하냐. 휴식. 자유행동. 문화TV님이 딸 그냥 말빨부터 발림. 감심. 말빨 너무 안 좋아요. 패드립만 잘하고 말빨이 너무 안 좋아. 감시데이. 감시데이. 7월은 감시의 달.
아가씨는 몰래 지켜보고 오겠습니다. 문화TV님이 문상 이벤트 매주 한 명 추천 당첨자 문상 증정 구독하지 않으면 참여 불가 주의 컨텐츠 참여 채팅 매너 꾸준한 출석 보기와 같이 하시면 사다리 타기를 통해 문상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이트버님이 롤을 트위치 바로 저거요. 트위치 티브 롤 밑줄에 공짜는 공짜지 문상. 공짜로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세 분 1회에서 받았잖아. 유튜브 저기 클립 보시면 있어요. 그분도 받은 거. 저 추첨식 하는 거. 어 마리오님 이거 왜 이렇게 딸내미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씨 계속 뭐 쓸데없는 거 사고 댕기네. 그쪽 큰일 났죠? 돈도 없으면서 훔치려고 하는 거지. 아もう悪い子だなそんなことしちゃダメさキューブと一緒に帰りましょうそんなに怒ら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 문화 TV님이 그쪽 키읔 키읔. 다다이마 戻りました. 나이트버님이 후원 방법 HTTPS 추낫 도네이트. 우리 문상 가져가신 분들 빵원에 가져갔어요. 빵원 1원도 안 내고 빵원에. 아 아니구나 마리오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빵원 빵원에 가져갔어. 마리오님은 원래 후원을 좀 하신 분이라 빵원 아니지. 어머나 얘 왜 이래 이거 미쳤나봐. 얘 지금 몇 살이지? 11살인데? 제정신 아니죠? 근육이사나 만나자. 11살 때 저런 얘기를 하나? 문화TV님이 딸 그냥 옷부터 거지로 입혀놔야 정신 차리지. 아, 얘 진짜 저 제정신 아니야 진짜. 아 요즘 딸내미 키우는 게 힘들죠? 옷 바뀌자 여름 옷. 베일리 밑줄 러브님이 폐류나 되는 거 아님? 아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일단 큰일 났어. 나이트버님이 롤을 단독방이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 딸내미를 단어 앞에 느낌표를 붙이시면 편리하게 바로 답변이 나와요. 키울 순 인스타 없다. 계정이 궁금하면 인스타 절대로 감매갈로 키우지 않으리. 감매갈로 키우면 안돼 절대. 예뻐? 마법?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오 자석 계고니 하이로가 문화TV님이 AV 하고 싶다. 그거네 키읔키읔키읔키읔 미쳤네 전현 키읔키읔키읔. 뭐야 이거. 아니 나이 한 살 먹었는데 자세가 이래. 이게 제정신 아니네 이거 그죠.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겠는데. 빠따로 맨날 때려줘야 되나 이거. 아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아 큰일났네. 메갈세스 메이커인데 큰일났네. 점점 메갈세스 메이커 되고 있어. 그러면 호금의 예법을 천천히. 아, 이 할아버지가 아무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나이티버님이 문상 이벤트 당첨률을 높인 베일리 밑줄러브님이 자세부터 교육시켜야 돼 이거. 제정신 아니야 그죠. 초등학생이 이런 자세를 잡고 있어? 아빠 앞에서? 그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TV님이 우우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못냄 곁땀 냄새 맡으라고 씨 아빠 씨 예, 제정신 아니지. 아씨 공부밖에 안 시켰는데 왜 불량해져 그죠. 뭐야 이거 설교해야겠다. 스트레스 내려갔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설교했는데? 이상하네. 얘 좀 이상한 애네. 좀 약간 설교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네. 빡쳐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없어. 근데 왜 불량가요? 베일리 밑줄 러브님이 또 빠따로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아씨 메갈세스 메이커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시청자들이 반대. 아 이거 감시만 하다가 시간 나가겠네. 아니야. 그 배울 거 배우자. 왜냐면은 이러다 싸움 못해. 키읔키읔키읔 말도 반대로 알아듣네 키읔키읔.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대화 마호의 신용에 励みましょう. 그렇지. 불량해도 공부는 하네. 대화 아나타와 뭐 어머나 초급 레벨이 아니래. 이제 중급 레벨 수행을 시작한다.
다음부터는 중급 레벨을 시작하겠어요. 오, 사석 개고니 하이로가. 히토마즈 고레데 오와리다. 오메와 츠기니 크루토 개츠. 오, 다 중급이야. 좋아요. 데모 안가는가 카네모 내아가리 스루소. 와스레루나. 이씨, 중급 레벨 가니까 돈도 더 많이 내. 아, 용돈 주면 안 되는데. 문화 TV 님이 이상한 가방 사고 있는 거야. AV 전공에서 돈 좀 벌러오라 해야 할 듯. 어. 마법의 요정이다. 베일리 밑줄 러브 님이 김치남인데. 꽤나 당신 열심인 모양이네요. 이 언니 마법을 열심히 공부한 아이를 무지. 특별히 상을 준대. 이야! 이거 내가 중학교 때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나왔어, 스팀으로. 왠지 머릿속이 확 트인 느낌이야. 아, 아니야, 멘탈 털린 거야? 머리가 하얘진 거죠, 그냥? 맨날! 러브님이 그래 봤자 그 여자다. 맨날 바스토 크기를 자꾸 얘기해서 큰일 났네. 아직도 안 받아주나? 아이씨, 패드리퍼 급식들은 꺼지시게. 아, 짜증나. 언제 급식에서 탈피할래? 스트레스 빵. 잠깐만, 뭐 한다고 했지 이제? 수학제다. 어, 수학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어딨어, 어딨어. 무기 좋은 거. 무기, 아니 갑옷, 아니 다른 거. 어, 좋아, 좋아. 나 TV님이 미운 기억 키우기야님 키우 키우 키우. 동방검이랑 이거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가자 가자. 폭탄 몸, 아 폭탄 원래 갖고 있는 건가 그냥. 가자 가자. 아니, 옷도 좀 가을이다. 좀 깨끗한 거 좀 입어라. 좀 깨끗한 거 이씨. 됐다. 풍원띠님이 드디어 전단지 두 개 다 만들음 키우 키우. 오, 아유, 전단지? 이거를 댄스 파티 무술 대회 가자. 그죠? 우리는 무술만 배웠어. 나는 난 예절 교육이랑 무술만 시켰어. 왜냐면은 이제 오버워치 급식 대장이 되기 위해 나는 무술만 단련시켰다. 왜냐면 다른 매갈충 애들처럼 너를 키우기 싫어. 얘가 무용이나 요리나 배우면 매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시켜야 돼. 프랑스 와트는 와. 메몽치 지수력과 타이스타 것도 베일리 미츨 러브 님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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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내 딸은 절대 매갈로 키우지 않으리. 우리 매갈 세스 메이커의 컨셉. 매갈 타도 메이커. 마리오 님이 문하 님 거 참고해서 만들어준 키우. 얘는 이길 수 있겠는데? 얘 어디 공주 같은데? 얘는 이길 수 있겠다. 오! 이겼어! 이야! 야, 얘를 이기소. 쟤 이기기 쉽지 않은데. 아, 다음 판은 이제 못 이기겠다. 검사 레프톨. 어? 이거 사부잖아, 사부. 사부잖아, 사부님. 아, 졸랐어. 이거 못 이겨, 이거. 100년은 일러. 사부님이야 이거 어떻게 이겨. 얘가 무술 그 칼질 알려준 사람이에요. 문화TV님이 오호라. 개잘하죠? 마법 쓰면은 맞을래나? 맞지도 않겠는데?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펑크스 아님. 마법 너무 약해서 안돼. 어? 얘 잘 피하는데? 이기긴데 잘하면? 이거 뭐 계속 피해. 오, 좋아요? 어, 피했어, 또 피했어. 오! 사부한테 이긴다. 이어! 사부 때려 눕혔어. 이어, 사부님 때려 눕혔어. 스미마셍 데스케도.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겐지가 되기 위해. 이야, 사부를 때려 눕혔어.
베일리 미즐러브님이 열심히 때려라. 루피가 샹크스 뛰어넘은 거랑 똑같은 거네. 베일리 미즐러브님이 사부 죽었네. 대전 상대 사람 노셀. 노셀은 사막지대의 마법. 이 새끼 되게 셀 것 같은데. 얘 마법 쓴다. 아. 얘 이게 어떻게 이기냐. 오! 오! 아씨! 마법 겁나 쓰네. 졌다 졌어. 아. 어! 이겼다. 역전했어. 다음 시합까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아, 이제 못 이기겠다. 결승전까지 왔다. 매슬 할벌. 대전 상대 매슬 할벌. 제일 세요, 여기서. 이 대회에선 제일 세. 수학제에서는 매슬 할벌이 제일 세고. 얘보다 더 센 놈은 이제 무사수행 다니면 더 센 놈 나와. 여기서는 얘가 세고. 뭐 이거? 도배 주야래? 기계한테 당했어. 아, 저 매니저로 만들어줘야겠다. 쟤도 나이트봇이랑 똑같은 앤데. 싹둑 너나 조심해. 베일리 미즐러브님이 의의 유유. 아, 얘 못 이기겠다. 얘 너무 세다. 어? 잠깐만. 다 피하는데? 문화 TV님이 내일 학교 가야 해서 이제 자러 가볼게요. 아, 얘 주무세요. 어, 이기겠다. 나 이기겠다. 어머나. 얘 왜 이렇게 잘 피해? 다 피해. 아! 아씨, 우세승. 아,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우세승으로 졌어. 왜 내가 더 많이 때렸는데? 라이트버님이 채팅창 명령어 입력 방법 회복이 궁금하다면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그런가 봐. 단어 앞에 느낌표를 붙이시면 문화. 아,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에너지가 더 많다고 이긴 그러니까 승부를 그렇게 냈네. 쇼군. 아. 今年も 素晴らしい. 발에 되었다. 고고에でございます. 국왕陛下. 그래도 천골드를 받았다.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안녕히 가세요. 저님도 참 매니저 만들어줘야겠는데? 잠깐만. 매니저 뭘 어떻게 만들지? 트위치? 뭘로 만들었더라? 슬래시로 만드는 건가? 잠시만요. 아, 2등 했어. 아, 에너지만 많았어도 이기는 건데. 뭐야? 채팅방에 사람 그거 표시가 안 나는데? 됐다. 유저에게 매니저. 님이 아니 뭔 돈을 일이 많이 버셨어요. 키우키우. 어, 예. 아, 이거 저거 빨리 공부하고 저거 하려고 돈 땡긴 거예요. 사채로 땡긴 거예요. 대출 해가지고.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늙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한 열 몇 살? 18살인가? 그때 되면 이제 독립시켜요. 잘 가거라 하면서 결혼하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해야 돼. 사채 쓴 거예요, 사채. 아, 돈 벌려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교육이나 해가지고 저거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좀 노잼이긴 한데 사채 썼어요. 아씨, 에너지 어떻게 늘리지? 피통? 장군 안 만나줘요 아직도.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너무 현실인의 빛까지 있고 키우키우키우. 어, 맞아요, 빛 있어. 아니야, 그런 사채는 아니고. 그런 사채는 아니고.
튼튼하게 겨 있는 게 좋지 않나? 튼튼하게 튼튼하게. 来月からそういたします。 파크조페이스님이 18살 되면 아웃 키우 키우 트레이닝 당했군 키우 키우. 맞아 맞아. 아웃. 이거 보이지 않는 사체를 쓴 거라 유저 사체라고 알잖아요. 데일리 미찔러브님이 체력 길러요. 엘리트 사치. 에 길로이드. 이거 하면 길러지나? 뭘로 해지 길러지지? 아 체력이 너무 약해. 아 근데 예절도 너무 쓰레기야. 그래도 하루는 한 주는 쉬자. 사람인데. 아 전투만 올라가네 이거? 방어는 안 올라가네 이제. 잘 안 올라가네. 나노아르 부게샤토 미타. 도시요. こんな ところで いいでしょ. 이다 쇼부. 이다 쇼부. 어? 아 이기겠다. 얘 마법 없어. 나 마법 쓰면 난 내가 지는데.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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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이겼다. 러시아 사람인가 봐. 나타샤 도리푸시코아레. 응, 그래봤자 메갈이야. 이겼다. 양키 메갈을 이겼다. 그러면 고급의 예법을 천천히. 이 할아버지 맨날 천천히. 서서히 성과가 서서히. 이것도 얘가 삐뚤어지면은 막 공부도 안 하더만요. 자고 있고 막 딸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베일리 미츨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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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응. 러시아 맥을 이겼다. 바르키리 사마 이라샤이. 오. 다시 그대의 단련의 성과를 높이시기 위해 상을 내리겠다. 제발 제발 제발. 오! 공격력 좋아. 4 좋아요? 용돈. 아이씨 맨날 돈만 주면 안돼. 돈만 밝혀. 아이고 미안하다. 넌 아래서 깨어났단다. 너는 사실 박혁거세란다. 얘 사실 엄마 없잖아요. 아 이게 패드립이 아니라 얘 실화 아닌가? 얘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엄마 없어. 패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없어요. 어머니가 그냥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냥 아빠만 있어요. 원래. 응 패드립 아니야. 이거 실화야? 게임 내용이야? 아 엄마 있긴 있다. 엄마 있긴 있다. 미츨러브님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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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엄마 있긴 있어. 출생의 비밀 키우. 엄마 여기 있잖아. 청황성신. 엄마 우라누스야. 세이브 할 때만 보여 엄마. 엄마 있어. 근데 엄마가 신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야샤이. 아우 체력 아 좋아 체력 15. 베이스님이 키우키우 오늘은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 아 예 좀 들어가세요. 맛있게 먹었다. 매번 감사합니다. 120 골드 되겠습니다. 뭐야 체력 어디 갔어?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안녕히 가세요. 체력 고기 많이 먹여야겠는데 그거? 생선? 아 체력 뭘로 키우냐. 마리오님이 들어가십시오. 체력 아 체력 먹을 거 많이 먹고 그냥 싸우러 돌아다녀야 되나? 무사수행 한번 가볼까? 무사수행? 가자 씨 무사수행 가자. 무사수행의 기사기와 어디니십니까? 여름이니까 사막 가자. 아 여름인데 더우니까 빙상.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군사학은 뭐예요? 그냥 공부하는 거 같은데 그냥 군사. 싸우는 그거 그런 거 뭐 배우는 거 아니야? 머리 똑똑해지긴 하겠다.
군사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볼까? 뭐 도움이 되려나?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무사수행. 아니, 무사수행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일도 시키가 일? 교회. 아니야, 일 안 해도 돼. 지금 돈 많아. 저거 사채 땡긴 게 있어 좀. 하이. 스케줄은 組み込みます. 렛츠고. 무사수행 고. 출발.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거야 이제. 그냥 주민 만날 수도 있어. 어? 싸우자. 겁나 약한데? 한 방에 이겼죠? 한 번에 이겼어. 어우. 싸운다. 마법을 사용한다. 뭐야 이거, 이게 다 약해? 센 애들이 없네. 이거 돌아다니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돈 더 많이 벌겠다. 알바하는 것보다. 그건 아니겠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사마귀한테 말해봤자 뭐래. 그죠? 싸움질밖에. 나 여기 어디? 어,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여기 다른 공간으로 빠지는 공간. 아씨, 어디야? 여기 어디 뭐 자는 데 있는데? 아,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뭐 생기나? 어? 어씨, 메가 고양이네. 메갈량이 한 방에 죽였죠? 여긴가? 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싸워. 도구 폭탄. 폭탄 있어, 폭탄. 박스. 아, 밤이다. 이제 여기서 자자. 여기 이제 나무 밑인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나무 밑에서 자면 뭐 나오는데? 캠핑. 게일리 미츨러브님이 여기 미운 기억밖에 없네. 캠핑. 김태현님이 숙소 왔는데 별로네요. 아, 숙소. 아, 저님 어디 대구 간다고 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아,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지금 나무 잘려 있는데. 오, 얘 세게 생겼다. 배트맨. 오씨, 사람한테 이거 음식 취급을 하다니. 씨. 베일리 미줄러브님이 조금 세다. 아, 여기다 나무 밑에서 자야 돼.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요정 나타나나? 그럴걸? 아닌가? 캠프를 걷었다. 어? 뭐야, 개뿔 돕자. 원래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이상하네? 원래 나무 밑에는 어디 자고 일어나면 뭐 주거든요? 개뿔도 안 주네? 에이씨. 뭐야? 벌레만 나와. 됐어. 콘돌 도망치자. 아이씨, 포위됐다. 거의 근데 한방감이네. 제가 무술 단련을 많이 시켰나봐요. 위험 용 목격지점 삼림경비대. 용이 여기 근처 있나? 용 안 보이는데? 아,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네 이거. 아, 맞다. 나 방지 안 바꿨는데. 방지 안 바꿨구나. 본방아. こんな夜歩きは危険だよ。あし。인성?
인성 무시. 응 인성 무시했어. 이거야 원 태평하구만. 무시했어. 개무시했어. 잠깐만. 아 방제 안 바꿨어. 아씨. 방제 좀 바꾸게요. 베일리 미츨러브님이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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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물어봤지만 개무시. 인성. 주민이 물어봤는데 저 사람 그리고 원래 알던 사람이잖아. 근데 개무시했어. 바빠 이러면서. 아 방제 바꾸자. 아 방제 안 바꿨네. 5교시잖아. 됐나? 됐다. 싸우자 씨. 폭탄. 아 뭐야? 폭탄 다 썼네. 끼끼. 아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시간 많이 됐어. 도망쳐. 아 얘 다리가 느린가 봐. 맨날 체포돼. 배구도 아니고 맨날 체포되죠? 집에 돌아가자. 아 원래 요정 나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남았었구나. 이 아저씨 그 사람이잖아. 근육이사. 아니 그 장군. 네 토요일날 뵐게요. 네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그치 나랑 비슷하네. 이 딸내미 나랑 비슷한데 약간 예의범절은 아는데 인성은 좀 그래. 예의범절은 중요시하지만 인성은 없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다. 별로 좋은 거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아 용돈 줘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감수성하고 뭐 별로 지능만 좀 전투에 대해서 저 공부 좀 한 거니까 공부도 하긴 해야겠네. 그죠? 너무 안 하면 싸움 못 할 거 아니야. 타노시 같아. 요즘에 공부 어떤가 물어볼까? 좋은가 뭐 저 무사수행하러 가면 얻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님들도 이거 나중에 해보세요. 재밌어. 프린세스 이라샤이. 지금 여기서 파는 건 제일 좋은 거 쓰니까. 무사수행하다 보면 이제 더 좋은 거 나와. 잡화점. 아니 이거 앉아. 안사. 이거 이제 인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오면 싸게 판다? 당신은 왕이랑 친하니까 50% 할인 250골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인맥 쌓아야 돼. 왕이랑 친하면 깎아줘. 더럽고 치사해요. 그죠? 인맥 현실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똑같이 뭐 우리 대통령이랑 만약에 친척이 오면 아는 사람 지나가다가 뭐 당신 대통령 친척이라며 할인해줄게 이렇게 거냐. 역시 인맥이 있어야 돼. 君のような君、レディとしての自覚を忘れないようにね. 딸을 단련시킨다. 몇 월 달이야? 12월 달이네. 1월 달에는 그리고 왕자님 만날 수 있어요. 그 궁전에서 왕자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친해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자랑 결혼도 할 수 있어. 아 근데 왕자랑 결혼하면 메갈 되겠지? 메갈 퀸? 일단은 검수를 급한 게 이거.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이게 중급으로 빨리 올리자.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대화 고건의 레고 유유르토나. 게이 범죄를 키워서 인맥을 올리자. 대화
오 중급이야 이제. 야 급식 주제에 중급으로 올라갔다. 싸움은 토마리 정진한 자가 이기든 법. 간다! 이거 한국말로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그것도 해도 돼. 그때 이게 원래 발음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라 이게 나. 약간 원작 느낌이 나. 오 중급이야. 금방 올라가네. 방어력 이거 전투는 이미 다 올라갔어. 방어력만 올라가네. 아씨 공부만 했더니 불량해졌다. 설교 고메나사이 아씨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자. 케이크 먹으면 스트레스가 30 내려가요. 이따다키마스. 몸무게가 1kg로 늘어났다. 여자인데 스트레스 받겠죠? 한 번 더 가면은 문 닫아. 이런 이씨 하나밖에 안 벌었는데 문 닫아. 그죠? 병원. 아직 안 아파. 아하 불량해졌어요. 이거 싸움질만 잘하는 여자애가 됐죠? 왕자 만날 수 있다. 성에 왔다. 청년 무관 이게 왕자예요. 이 자식은 1월달만 와. 1월달만 만날 수 있어. 이 녀석은 1월만 나와. 왕자는 거절하면은 씨 얘랑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약속으로 와. 응, 내년을 기약하자. 아, 그나저나 얘 씨. 삐뚤어졌어. 스트레스 빵이니까 괜찮아요. 일단 겨울옷을 입히자. 1월달이니까 이제 13살 될 때가 됐네. 지금 아직은 12살이에요 딸을 단련시킨다. 무사수행 한 번 더 갈까? 좀 재밌는 데로 갈까? 사막지대 가자.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공부 군사학 다 중급 올렸네? 군사학도 올려야겠다. 하이 스케줄에 組み込みます. 여기 드래곤 있는데 걔랑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걔가 겁나 센데. 여기 써있지. 표지판에 써있을걸? 너쯤 한방이겠지? 어? 어 세다. 오씨 고대 유적 출입 금지 사막 경비대. 야씨 용 못 이기겠다. 잔챙이들한테 저렇게 빌빌 쩔을 정도면 HP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 지금 아직 이거 에너지 HP가 약해요. 헬스 포인트 헬시 포인트 이게 체력이고 이게 밑에가 마법 포인트란 말이야. 아 얘다. 인간 남뱅이가 올 곳이 아니야. 竜の遺跡この遺跡は太古の昔より我が一族の住処となっている。なんですって。まあどうしても通りたければ通行料200ゴールドで通してやってもよいがな。あら威張ってても結局お金が目当てなのね。どうとでも言え。
竜族は若いうちは蓄財に励むものだ。そういうものなの？아씨지나가야되나데일리미칠러브님이한마디로미운기억은오지말라는아소리맞아요그소리 오지말고돈이나내놓고꺼지라는얘기죠아예더러워지금못이겨얘너무세가지고여기뭐있단말이야그렇지용의이빨어뭐야도래곤늙은용이다드디어와할것도나는이미나이를먹어서그런가뭐싸울기력조차없다베일리미칠러브님이와디귿야이거뭐싫어다인간과달라서용은거짓말을안한대맞아요인간은거짓말을잘해ここは子供の来る場所ではない。危ないからもうお帰り。아까그공룡용여기또또들어가려고하면또또돈내라고하겠지아그새끼랑싸워보고싶다한번아직체력이좀약해가지고님이이제좀조용하군키읔응딱조용할시간이지아이씨이것도가끔가다해줘야돼도망가자오아이씨발이느려요맨날포위되더라고됐다오우유우유건졌다살이빠지는우유우유가근데지방아닌가우유를먹었는데또살이빠지네또약약쟁이들이또또약팔아먹네오어머나이거벌써끝날때야아여기서자자마음이깨끗해지는것같아어머나잘시간이야일단이거끝내고하던거마저하고캠프캠핑하자캠핑하면은아마못나오겠지여기여기그래도이런건데어아무것도없네아이이런씨여기가아닌가보다와한방이네베일리미칠러브님이재밌었는데키읔키읔예금방가네시간이고이거의외로재밌지베일리님이거내가중학교때도재밌겠던거라내가딱응그죠베일리님그정도세대때겁나재밌겠었어이게재밌어요급식형들이하기에는딱아주좋은게임이야인터넷난데도재밌어베일리미칠러브님이네엄청재밌네요키읔키읔키읔안에는아무것도없다야얘세게얘돈많이준다얘돈많이줘요이런메갈천사아얘아닌가돈많이안주나오돈많이줘233불아여기서자면뭐뭐해골바가지나오나한번무덤에서자자어아무것도없네무덤에서자면귀신들려야되는데 아무것도없잖아이다음뭐지먹방인가그죠먹방이죠꾸에꾸에꾸에한방어어뭐야미칠러브님이키읔키읔키읔어디지여기되게센놈있는데하나이거뭐야여긴가베일리미칠러브님이먹방이예응요예마왕의별장이래요아이거뭐야나이거먹어야된대남아있기나고무스네오이새끼세다와나지겠다이겼다참체력없을텐데체력없을텐데자고일어나야겠다장비아뭐또지라우소비오못해그래봐요것도야메타야메타
아니네. 체력 안 줄어겠나? 어, HP 찼어. 응? 나온다. 도시다코토다. 인간의 여자가 있군. 얘 마왕. 악마. 이 몸이야말로 마왕의 루시폰.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지 마라. 오늘은 즐거운 술자리다. 그대도 한잔하는 게 어떤가. 미쳤나봐 이것들이. 얘 나이가 몇인데? 얘 11살인가 12살인데? 사약 말고 한잔하거라.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딸내미 이거. 밑줄러브님이 엄청 세 보이네. 이 제정신 아니네 이거. 이게 지금 초딩인데, 얘 알죠? 얘 나이가 초딩인데 이거 뭐라는지 보시죠? 잘 마실게요. 이거 미쳤어. 이게 세상이 이거 잘 돌아간다, 그죠? 잘 마시는군. 너는 가능성이 있다. 기억해두지. 미쳤어 이거. 초딩인데 이거 술 처먹고 다녀. 와, 악마랑. 베일리 미줄러브님이 키우. 이거 씨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베일리 미줄러브님이 페륜이네 이거. 베일리님 이런 여자친구 저 사귀면은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절대 사귀면 안 돼. 이겼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요건 먹고서 빨리 정리해야 돼. 먹방하러 가야 되는데. 아 피켜 임마. 아이템 먹어야 돼. 어 야래야래. 어 이런 여자친구 만나면 안 돼. 초딩 때부터 술 처먹고 이거 뭐 사람입니까 이게? 응, 니 딸이야. 다다이마. 쇼쿤. 인간은 머리부터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도록. 근데 얘 몸부터 강해졌는데 이미? 마리오님이 진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지금 12살인데 술 처먹었어. 악마랑. 여기 써있잖아요. 12. 에이지 12 써있잖아. 12살인데 술 처먹었어. 착해졌다. 야, 악마랑 술 먹으니까 착해졌죠? 어, 이제 세이브할게요.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이 사람은 이제 세이브할 때만 나와.